말 그대로 빠따넥 노케스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병호 선생님의 문화 살롱으로는 노케스터의 발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문화사롱 노케스터와 기름 장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야, 벌써부터 참신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노케스터가 이제 보시면 이게 다 제보죠, 뭐. 엄청 두꺼워요, 하여튼. 끝판왕입니다. 그래도 우리 브랜드 스토리를 열심히 보신 분은 79. 79. 네. 예, 근데 여기도 79고 여기도 79야. 얘는 똑같아, 그냥. 언컴파운드 넥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아치탑이나 아치백이 없고요. 네. 그냥 이렇게 빤빤한 나무에 빤빤한 넥을 붙여가지고 그냥 네. 빤빤합니다, 기타가. 그렇습니다. 이게 레오팬더가 댕기든 뭐일안 하면 먹지를 말아라 하는 아버지의 뭐가 있어가지고 가구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4인용 가구 그렇죠. 그거 위판을 이렇게 대충 잘라내고 그 다리 4인용 가구의 다리로 넥을 만들어 갖고 처음에 만든 게 트러스로도 없는 기타 뭐 이런 걸 표방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제 브랜드 스토리에다 나오죠. 네,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네. 클래식하고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네. 기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원시적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이제 커스텀 샵에서 그 팬더가 만들어 놓은 그 양념 간장, 만능 간장을 찾은 거죠. 어디서 그렇죠. 네. 찾아가지고 이것만 발령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거의 약간 저기 백종원 네, 씨 같은 그런 느낌의 예. 그런 기타 제작자가 아니었나. 만능 간장 딱 만들어 놓고 새마을 팬더 막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그냥 확 부흥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갖고 그 CBS에 한번 넘어갔었잖아요. 네, 그 그쵸. 팬더가 넘어갈 때그 양념 간장을 안 남긴 거죠. 아, 그쵸. 그래갖고 CBS도 망하고 아, 이 사람 참 간장 하나 야, 때문에 야, 여러 가지 그냥 네, 악기 없게 그 간장 하나 때문에 사건이 많았네요. 예, 그래서 뭐 아까도 우리 그 크래프트 하우스의 윤 실장 잠깐 봤는데 요새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불경기인데 불경기를 어떻게 타파하면 될까요? 이게 불경기를 타파하고 IMF 파동 같은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사 뭘까요? 그게 기름 장사입니까? 기름 장사일 수도 있고 작물을 취급하면 되죠. 예, 작물이요? 이제 뭐 물건을 사다 파는 거니까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훔쳐다 팔면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뭐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얘기는? 네. 경기도 언저리에 네. 보면 주민들이 살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렇게 있고 기찻길이 쫙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옛날에 뭐 전원주택이라고 무슨 쓰러져 가던 시골집을 하나 사서 외할머니를 모시겠다는 어머니의 무슨 뭐그 뜻대로 그 집을 한번 이렇게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 어렸을 때. 선생님 집 말씀이시군요, 지금. 이렇게 네. 보러 가는데 그 동네 뭐 이렇게 동네인데 길이 여기 있으면 상간이 집이니 길 옆으로 딱 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 붙어.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지네 동네를 이쁘게 꾸밀 어떤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래갖고 여기로 좀 나오라고 여기 땅 거저줄 테니까 그거는 그냥 그린벨트에 놔두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런 집이 많아요. 이렇게 줄줄이 쫙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런 데가 보니까 많아요.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저 남쪽에도 있고. 그래서 보통 그 할머니들 보면은 막 이렇게 약간 그 허세를 부리죠. 아, 뭐 아들이 유학을 가야 했든 뭐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데 뭐 하세요? 그러니까 기름 장사란대요. 뜻 보니까 참깨가 이렇게 있어요 앞에. 아, 그래서 그 기름. 네, 그래갖고 참깨를 짜가지고 참기름. 참깨랑 들깨 네. 기름을 팔아서 네. 아들을 유학 보냈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기름이 얼마 한다고 그게? 아, 그래서 그렇군요. 무슨 건가 하고 딱 봤는데 우리한테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간대요. 그 쓰러져 가는 집을 팔고 이게 무슨 돈에 그걸 갈까? 뭘 어떻게 해요? 예, 무슨 그 기름 장사가 뭐냐고 봤더니요. 완제품을 훔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미군 부대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에다가 요만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솔린을 받아갖고 파는 겁니다. 아, 정말 그 기름이 맞았구나. 예, 그래갖고 그 이제 유공 석유 그러니까 그때 공기업이었죠. 유공 지금 SK인데 예. 유공에 댕기는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예. 그거를 이렇게 묵인하다가
잡혀서 잘리잖아요. 네. 그래서 넌 파면이야 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와서 그런 집을 또 사. 그래서 아. 또 기름 장사래. 아. 예, 그러니까 물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산유국입니다. 산유국. 유전이네요, 진짜 유전. 꼬장. 길 옆에서 기름이 나요. 근데 또 미국은 물보다 싸니까 기름이. 무시무시하나 진짜. 기름이 그걸 통계를 안 내요. 그렇게 보면 뭐 용산 기지, 뭐 미군 부대 기지 근처에 흙, 토양이 오염됐다. 이게 과연 미국 사람, 미군이 잘못한 거. 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장난이 아닌 네.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그 집은 여러 가지 팔았어요. 항공유, 백등유, 카로신이라고 그래요? 캐로신, 캐로신, 디젤, 디젤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네. 또 그 미국 사람들이 어. 하는 발음으로 써갖고 디젤, 디젤이라고 써놨어요. 디젤, 디젤, 가솔린, 카로신, 캐로신이죠. 그러니까 네. 백등유. 네. 그리고 항공유. 야, 그러니까 라이터 기름. 네. 여러 가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 집 좀 기름이 좀 수상한 것 같아. 그 딱 가보면 앞에 깨 있고 막 깨 있고 아, 그 기름이야. 고구마 있고 뭐 이렇게. 아, 그 기름 얘기야. 뭐 이러면서 위장하고. 네. 아, 그렇군요. 기름 그 이게 텔레랑 갑자기 왜 여기로 오신 겁니까? 아니 뭐 미국이 풍요한 나라다 뭐 이런 거죠. 뭐. 야.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나라 미국에서 기름도 나고요. 네. 텔레도 만들고요. 네. 우리나라 은근히 산유국이었고요. 산유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군 부대 근처는 유전입니다. 그것도 완제품. 원유를 이렇게 정제해 갖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돈 듭니다. 그쵸. 엄청난 돈 듭니다. 그렇죠. 네. 정제 그게 힘들. 그게 원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초에 그냥 휘발유를 그냥 바로 뽑는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텍사스산 중진류를 네. 아무데도 수출을 안 합니다. 독일에 많고요. 왜 독일에도 미군 기지가 있어요. 나토 미군 기지에 독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랑 오키나와입니다. 거기는 텍사스산 중진류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안 넣어도 해도 안 들어붙습니다. 아, 예, 최고의 기름입니다. 그 정도의, 지구상에서 나온 기름들. 네, 예. 그 정도의 최고의 기름을 예. 미군 부대 근처에서 뽑아드시던 예. 그분들 어디서 뭐 하시는지 뽑아갖고 주유소에 반값에 파는 거죠. 날개 도친 듯이 팔립니다. 아들이 그거를 뒤엎고 네, 유학 가시고요. 유학 가고. 예. 네. 야, 정말 참. 예, 다음 시간에는 그거와 버금가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우리 사회의 어떤 20세기가 어두운 단면에 대해서 선생님의 문화 살롱을 듣다 보면 참 재미있으면서 착잡하고 착잡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막, 네. 막 우프죠, 막. 네, 이 사회의 그 뿌리 깊은 병폐의 어떤 네. 근간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또 네, 재밌는 오늘 기름 장사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아 참 그래서 이 노캐스터는요, 뭐 브랜드 스토리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브로드캐스터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그레치의 드럼 모델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텔레캐스터 브로드캐스터였어요. 네, 브로드캐스터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때 이제 51년도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텔레캐스터라는 이름으로 52년도에 나오기 전까지 1년 동안 아무런 로고도 쓰지 못하고 그냥 나오던 그 노네임의 캐스터 해서 노캐스터라는 이름으로 애칭으로 불리게 된 거고요. 그 뒤로는 이제 텔레캐스터라는 이름으로 잘 바꿔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로케 오일로케가 계속 뭐랄까 오팔 개띠 막 이런 네. 것처럼 뭔가 약간 고유 명사화 네, 되어 있죠. 네. 그런 노캐스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499만 8천 원의 가격 갖고 있고요. 핸드 셀렉티드 라이트웨이트 애쉬의 원피스 메이플 렉 네, 노캐스터 U 백쉐입. 이게 빠따넥이라는 얘기죠. 빠따넥. 뭐라 많이 써놨는데. 네, 지평공이 9.5인치. 던롭의 6105 프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 이바라. 네, 아비가일 이바라의 그 마스터 빌더죠. 네,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 핸드 와이어드라는 얘기가 맞는 간장을 넣었다는 얘기야, 저게. 맞는 네, 간장 넣었다. 네. 그 여기도 핸드 셀렉티드 라이트웨이트 대시 이게 맞는 간장을 넣었다. 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이게 로드쇼 컬렉션이라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은 팬더 커스텀샵의 마스터 빌더랑 관계자들이 커스텀샵의 공식 딜러들을 방문해서 네. 커스텀샵 기타를 뭐 클리닉하는 뭐 그런 약간 행사인 것 같아요. 업체들끼리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기타넷이 공식 딜러잖아요. 그 로드쇼 행사를 한번 진행을 했을 때 그때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악기가 이거라고 합니다. 2011년도에 마스터 빌더 토드 크라우즈와 함께 로드쇼를 진행을 했고요. 이때 사용됐던 악기가 바로 이 악기입니다. 아비가일 리바라의 핸드바운드 트위스티드 텔레픽업이 가장 좀 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또 한 대의 모델이 있는데요. 이 1호기, 2호기는 전체적으로 까인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네. 보시면. 이쪽이 좀 더 딥하게 좀 까인 느낌이 있네요. 이 커스텀션 모델들은 까인 모양이 다르면 다 다른 모델, 개개별로 다 다른 모델 취급을 하죠. 다른 로트 번호가 주어지고요. 네. 이쪽은 넥 쪽은 이쪽이 더 많이 까였어요. 여기보다. 네. 그 나무는 또 이게 또 버드 아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버드 아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지저분한데 찍었군요. 버드 아이가. 여기 예, 그냥 상, 네, 썩은 것 같은 느낌 드는. 아, 이런 데는 버드 아이가 많네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긴 좀 버드 아이가 적어요. 네, 그렇습니다. 프레스톤이고요. 확실히 조금 좀 달라요. 까인 게. 그리고 여기 이제 지판 쪽에도 지판 쪽 나간 것도 비슷한가요? 그렇겠죠. 뭐 전혀 그 폐기 처리를 안 하죠. 네, 지판 쪽 지판은 얘가 좀 더 많이 까져 비슷하네요. 비슷하네. 네. 네. 여기는 여기가 더 많이 까져 있고 거기는 중간도 많이 까져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문양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두께 재볼게요. 픽가드 포함 46이요. 그리고 무게를 재는데. 따로 재볼까요? 네, 선생님 이거 재시고 저는 이거 재서 둘이 더 가까운 쪽을 이렇게. 아, 이건 가벼운데. 네, 무게 몇 대 몇? 짜잔, 4529. 네, 선생님 먼저 재보시죠. 선생님 29 하셨습니다. 뭐 퍼펙트죠 뭐. 우와! 우와! 야! 와! 넌 퍼펙트 맞을 뻔했네요. 와! 야, 3.28. 오, 대박. 저는 4.5 썼는데요. 아, 야, 이것도 가깝기는 한데, 선생님이 워낙... 10g 차이로 맞추셔갖고 이거 뭐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차이가 좀 나죠. 이게 무겁네요. 네, 이게 무겁습니다. 우리 2호기가 무겁고 1호기가 좀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선생님 거의 퍼펙을 하실 뻔한 합쳐서 3점, 선생님 거 기준으로 3.29 써놓겠습니다. Father and me in a certain with a long got into a fight. Yeah, I feel so broke up. I wanna go home. 아우, 좋다 이거. 좀도 없고 이 정도면. 아우, 되게 오랜만이다 이 히스테릭한 텔레 소리. 그래, 텔레가 이랬지. 아우, 좋다. 아우, 없어. 아우, 팬더 게인. 좋다.
우와 좋다 진짜 좋다. 네 이건 진짜 좋네요. 너무 반가운 소리네요. 아 진짜 좋네요. 야. 아 저렇게 좋냐? 아 왜 좋지 이거? 아 뭐 블루스를 하나 연주하나? 뭐 네 블루스 한번 할까요? 밴더랑 마샤를 5구 감소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A? 오늘? A? 네. 충분히 들어봤네요. 좋다. 네, 선생님도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그 양념 간장의 비밀을 네.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생에는 보파에 칠 것 같습니다. 사드세요. 네.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아주 대표적으로 학습된 좋은 소리가 텔레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음식들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딱 애기들 입맛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는 아주 정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딱 맛있는 느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느낌의 맛이 좀 있고 네. 이게 뭔 맛이지 뭔 맛이지 하다가 그 맛에 익숙해지고 그게 맛있다고 이제 학습되고 뇌와 혀의 연동을 통해서 비로소 맛있어지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텔레는 말하자면 아주 대표적이고 가장 강한 후자 쪽이죠. 김치 네, 학습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학습된 좋은 소리의 대표 드리겠습니다. 왜 좋은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좋아요. 근데 처음 이걸 딱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좀 있죠. 네, 좀 무섭죠. 네,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정들고 어느새 야 이 소리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마성을 가진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초 신경을 뚫고 침초에 들어온 학습된 좋은 소리 텔레 같이 보겠습니다. 아, 이 타고 좋아요. 반 퍼펙트 정도 하죠. 야, 오늘 주죠, 뭐. 오늘도 승률의 변동이 없어요. 2대2이기 때문에. 자, 6.6?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냥 뭐, 뭘까 약간 명예의 전당. 그런 정도. 느낌의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탑기어에는 지난 시간 모델과 마찬가지로 네, 뭐, 들어가지 전혀 않습니다. 뭐 후보에 선정되지도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1951 노캐스터 네. 1호 네, 1호, 2호를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병호 선생님의 풍요로운 미국과 한국 기름 장사, 네, 산유국설에 대한 네, 재미있는 문화 살롱도 같이 봤고요. 여러분 밑에 지하도 한번 파보세요. 지나갈 줄 알아요? 네, 요새 기름값이 싸서 네, 네. 거기다 빨대 딱 꽂으셔가지고 네. 네. 그것 요만하게 뚫려요.
저 우리 저 송곳만 이렇게 둘러. 아 그렇군요. 약간 하루 종일 받아요 이렇게 했고. 고로쇠 수액 받듯이. 예, 고로쇠 수액 받듯이. 그 동네 파이프 네 개 지나가는 거예요. 케로신, 디젤, 가솔린, 광공유. 미친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모델들 모아서 더 재밌는 문화 살롱 아이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